저는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했는데요. 우연히 신천지를 알게 되면서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학 공부까지 하고 나니 이곳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신천지 신앙에 매도몰신했기 때문이죠. 교인들과 전도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생활고와 육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러던 중 가혹한 시련이 닥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는데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갑상선 항진증과 암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엎친 데 덮친다는 속담처럼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쇄골뼈가 골절된 탓에 또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요. 여러 번의 수술로 심신이 지친 저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제 신천지 교회에 안 나갑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신앙하던 최 집사님이 건넨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설마 신천지보다 높은 진리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태울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울주가 뭐예요?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 소리입니다. 그럼 좀 적어주세요. 그분은 종이에 태울주를 적어주면서 진리 공부 해볼 것을 권유했는데요. 예수님보다 높은 도가 있다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며칠 후 최 도생님과 증산도 관악도장을 방문했는데요. 석가 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느니라. 상제님 말씀에 귀가 쫑긋해지면서 자세히 공부해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후 날이 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특히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옛날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상도 부정하면서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신천지 신앙을 그만두고 안양 만안도장에서 본격적인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장에서 태울주 수행을 하던 중 다양한 체험도 했는데요. 환한 빛 사이로 아름답게 떠있는 무지개와 큰 기둥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싱싱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천주 주문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치성 때 종도사님이 도공을 내려주실 땐 신단 앞에서 머리에 갓을 쓰고 흰색 도포를 입으신 분이 저에게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조상님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도 공부를 하면서 상제님 진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우치고 성경의 결론 또한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을 참진리로 인도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닦아 후천 가을 개벽기 설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님을 정성을 다해 모시며 진리 앞에 순명해 5만 년 조화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도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